저는 이제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교체되고 난 뒤에 즉 표청산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연합뉴스 혁신위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저를 이제 편집국장을 하고 경비실장을 했는데 최고의 한직으로 발령해서 사진 외신 사진을 번역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 그래도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원들한테 그 이창섭 국장의 편집국장을 할 동안 어떤 비위행이나 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으면 고발하라 이렇게 고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심위원회라는 임의기구가 그래서 2년 가까운 그 편집국장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일선 기자들 1, 2년 차 이런 기자들이 저를 고발하고 그 고발된 내용을 이제 위주로 그 인민재판식 그 젊은 후배 기자들이 쫙 앉아있고 저 혼자 들어가 있는데 내재를 내가 알겠다 이런 식의 인민재판을 받고 최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5년을 남겨놓고 전혀 퇴직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이 돼서 기자가 어떤 뭐 생업을 준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기사 열심히 쓰고 일하고 늦었게 살았는데 바깥에 갑자기 나왔으면 그 5년간 소송의 시달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애국운동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고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이제 그때 어떤 게 있었는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그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어떤 그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장악하는 이런 일이 한 번씩 반복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제가 겪었던 걸 정리해서 오늘 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몇 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잠깐 저로 가서 저쪽 가서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하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쪽을 잠깐 봐주시고 또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거짓과 선동의 촛불.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선전 선동이 이루어지고 촛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꺼야 된다.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냉전한 이성, 합리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가 이제, 저도 부역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적폐로 올렸는데, 이렇게 이제 정파적인 이제 휘말리게 된 것은 원래 그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때문입니다. 이 광우병 보도는 공영언론이 만든 최악의 가정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MBC라는 그대 공영언론사가 가정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우병 보도가 지금 완전히 거짓말인데요. 이런 그냥 쓰러지는 소를 전부 광우병 소라고 하고 이걸 전부 국민들한테 한국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는 보도를 했죠. 그런데 이걸 손석희라는 저는 이 사람을 언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자가 사실은 이걸 전복시킨 그런 방송을 합니다. 제가 런던 특파원을 지내고 왔기 때문에 이 보도가 전부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짜뉴스라는 것을 연합뉴스에서 취재를 했고, 여기 조능이라는 그 CP, 책임 PD와 제가 대화 녹취록까지 다 있었는데, 연합뉴스의 대주주가 KBS, MBC가 연합뉴스 26%까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도를 못했죠. 못했는데, 이 PD 수첩이 두 번의 PD 수첩이 있었는데, 첫 번째 PD 수첩에 광우병 보도가 있고,
두 번째 PD 수첩에 나오던 보도가 있는데, 이 사이에 제가 그 김보슬 PD, 조능희 PD들한테 전부 부활을 해가지고 전부 오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가짜뉴스임을 인정 안 하고 계속 방송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이 친구들의 오보를 전부 제가 사실은 그 기부, 외부에 기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언론에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부가 고소를 해서 임수빈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도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언론의 자유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기소 못한다고 이렇게 거부를 해서 PD 수출의 오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고하고 제보하고 이런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월간 신문과 방송 기고문에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2009년 2월 달에 지금 정부 MBC PD 수출의 보도가 가짜라는 기고를 했습니다. 이 기고가 있고 나서 다시 재수사가 돼가지고요. 이 PD 수첩의 조작 방송의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 고의성 악의가 없었다.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 1탄과 2탄 사이에 제가 그 가짜뉴스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고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에 정의로 나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무죄로 선고되고 말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자, 근데 거기 어떻게 되느냐. 이 조명이 씹히는 광우병 그 보도를 만든 책임 PD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취재한 김보슬 PD라는 개인 PD예요. 그리고 이거는 방송을 진행한 송일중 국장인데 여기는 MBC 본부장으로 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사장이 됐고요. 최근에 MBC 감사회도 지원했습니다.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죠. 여기는 광주 MBC 사장으로 갔다가요. 최근에 나주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역시 뭐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한국 PD 대상, 올해 PD 상, 시사 교육 프로듀서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지금도 시사 교육 프로듀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이는 이제 제가 언론사 편집국장을 할 때 저를 그 삼성과 유착된 언론인이라고 저를 계속 공격하고 구역자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근정 MBC 부사장께서도 구역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구역자는 뭐냐면은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동료가 아니라 처단해야 될 적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민노총언론 노조가 동료를 사실은 이렇게 규정하고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요. 언론 노조가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보도된 기사를 제가 모은 겁니다. 언론 노조가 2016년 12월 달에 부역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언론인, 고위 언론인들과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역자로 기록했죠. 2차 부역자도 김한균 언론 노조 위원장이 프레스센터에서 이때 그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50명을 부역자로 지금 밝혔는데 김장경 사장, 오정환 본부장, 우리 근정정부 사장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이런 보수 진영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3차까지 합니다. 3차. 3차까지 해서 여기 2017년 6월 15일 여기는 이제 이때는 정권이 2017년 5월달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또 수많은 언론인들 발표 여기에 흥호라는 그 기자가 있는데 여기 해고돼가지고요. 그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선수에서 1,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언론인을 그만두고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자가 돼서 미국 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MBC에서 발표했고요. YTN 부역자도 이렇게 있고 연합뉴스에도 부역자를 갑자기 넣었어요. 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언론인을 동료를 부역자로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범죄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요. 자, 이때 연합뉴스의 사장입니다, 사장. 언론 노조가 지지하는 사장이고요. 이 사람은 혁신위원회라는 그 동료를 숙청하는 숙청기구의 장이 됐습니다. 여기는 연합뉴스 혁신위원장을 하고,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이거든요. 여기는 뭐, 청와대가 임명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탁이 없었다면, 이런 혁신, 그 언론인 숙청을 하고, 이렇게 옮겨갈 수 없었겠죠. 여기는 정필모 KBS 부사장입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그 숙청기구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하고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습니다. 정권하고 뭔가 주고받았다. 아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득권, 권력, 어떤 돈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자정신을 팔아먹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럼 자, 언론이 왜 이렇게 언론인들을 지금 이제 그 부역자로 규정하고 나누고 죽이고 숙청하고 이렇게 했냐. 그 근본 의미는 이 좌익 정치 세력과 연계해서 언론이 정치 세력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봅니다. 왜 정치 세력화가 됐다고 보느냐면 일단 민노총의 산하 그 언론, 저 노조가 언론 노조입니다. 산별 노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기본 과제 상황하고 광명을 보면 우리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시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의 지금 그 기본 과제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의 강령을 보면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분단된 쪽의 편안적 통일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게 언론 노조입니다. 언론 노조. 민노총 산하의 산별 노조인 전국 언론 노조 강령을 보면 강령이라는 겁니다. 편집, 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이 났습니다. 편집권과 편성권을 빼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편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인도 노동자이긴 하지만 언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팩트 베이스드 된 사실 보도를 해야 되고 정론 집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론 노동자를 정치 세력화 하겠다는 게 언론 노조인데, 이 언론 노조가 실제로, 그, 대부분의 공영 언론사, KBS, MBC, YTN, 연합뉴스를 장악하고 있다가, EBS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언론 노조와 민노총은 동일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동일체라고 생각하냐면, 초대 언론 노조 노련위원장입니다. 그때는 권영기 씨가 최대 언론 노련위원장인데, 여기가, 당시에 정권의 기관지인 서울신문에 기사를 했습니다. 7년 동안 파리 특파원을 하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여기 보면 나무위키에 가보면요. 박정희 암살 비밀 조직에 참여했다고 당당하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언론 노조를 만들고 그러다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초대 당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고요. 한미 FTA를 반대하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고 연평도 폭격 규탄 결의를 결의안에 기권했습니다. 언론 노조의 초대 언론 노조 위원장이 민노총의 초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와 민노총은 그 동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한 공영 언론을 KBS, MBC,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 TV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제대로 된 정론 집필의 언론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객관보도, 균형보도, 팩트에 베이스된 어떤
이 저널리즘, 이게 기본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선전 승동의 도구가 이런 그대로 언론사들이 선전 승동의 도구가 되면은 주류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시대가 됩니다. 국민은 분열되고 국가적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는 억압되고 국가는 폐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BS는 저널리즘 톡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MBC가 잘못했겠는데요. 요게 그 주진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PD수첩 아까 보셨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최악의 그 어떤 오보를 만들고 또 여기 저널리즘 프로그램들은 언론인을 저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KBS, MBC, 뭐 연합뉴스가 마찬가지인데요. 언론 노조 출신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국부장, 사장 다 노골적인 편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최초로 우리 KBS PD께서 지금 이 언론 보도 모니터링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그때 조사된 걸 보면은 이 대선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이잖아요. 이때 국민이 올바른 후보를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윤석열 행사는 작게, 이재명 행사는 크게, 많이 보도한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를 사실은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의 자유입니다. 언론인은 그 언론의 자유를 장달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현장을 가고 보도하고 또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은 사실은 어떤 그 신분적 위협, 아까 제가 해고당했잖아요. 또 우리 저 권 부사장님은 좀 뭐 소송에 기소되기까지 했잖아요. 언론인은 사실에 대한 근간 보도를 해야 되고 논평을 할 때 이 물론 이게 기본입니다. 사실에 대한 보도와 사실에 기초한 진실된 논평을 할 때는 어떠한 신체적, 신분적 위협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회사별로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 그 다음에는 MBC는 정상화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상이 다른 어떤 언론인들, 생각이 다른 언론인들, 보수성향의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은 속가내고 숙청하고 징계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죠.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언론인 숙청은 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민주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악랄하게 민주적 기본 가치를 훼손한 사실상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인들이 전부 정치와 연계돼서 언론 노조와 연계되고 민주당과 연계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담보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 이익을 챙긴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뭐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인의 정치 세력화 타락을 막아야 진정한 언론 자유, 한 차원 높은 언론 자유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기본 언론의 저널리즘적인 기본 가치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영 언론사들, 아까 말씀드린 KBS, MBC, 연합뉴스, YTN 같은 공영 언론사들이 잘해야 됩니다. 다른 한겨레 경향이나 또는 뭐 일부 개인 블로그들이 필 보도를 하더라도 공영 언론사들이 가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면 국민은 다 제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영 언론사를 바로잡아야 되고요. 그 기초는 극단적인 정치 집단인 민노총과 연계되어 있는 언론 노조부터 이 공영 언론사들을 다시 빼앗아서 해방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제가 많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정치 세력화한 기득권 언론인들을 쫓아내고 제대로 된 언론인들을 바꿔야 되고 후배들도 다시는 이런 정치 언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언론 자유 회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아까 101명의 언론인들을 전부 부역자로 몰아서 내치고 쫓아내고 저기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리고 저는 사기꾼 언론인들은 언론계에서 영원히 숙청해야 되고 잘못된 언론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 언론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열 몇 개나 됩니다.
KBS 원투, 뭐 MBC, 뭐 YTN, 연합뉴스, EBS, 뭐 국회방송,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언론사를 전부 민간한테 돌려줘가지고 아주 필수 있는 공영 상태는 공영을 유지하고 나머지 민간을 돌려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선전, 선동의 메커니즘을 우리 뽑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개인이나 좌익 언론이 공영, 좌익 공영 언론이 먼저 선동합니다. 가짜뉴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정교조, 환경단체, 종북단체, 민노총, 민변, 다 여기가 준동해서 성명을 내고 뭐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정의분여사재단, 종교단체들의 좌익 세력이 들어가고요. 민주당, 정의당이 가세하고 선동된 일만이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적 의사결정이 회복됩니다. 미국사 소고기 수입에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다 죽는다고 난리를 쳐서 이렇게 지금 몰려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드, 우리 국가의 국익을 위한 사드 아닙니까? 그런데 사드 배치에 결사반대하고 지금 저 참외 먹으면 뭐 참외가 다 죽는다고 다 망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정마을 보십시오. 해군기지 지금 저기 없으면 중국이 그 팽창하는 중국의 해군력에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지금 하고 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저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수를 정화한 알프스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정화하고 거기서 정화하지 못한 그 삼중수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천배, 만배 희석시켜서 바다로 내보내는 겁니다. 오염수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저 우리나라 최대 정당의 대표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전 선동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나라가 바로 잡힌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른 너무 빨리 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